패션, 방송, 거기에 육아까지.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변정수 씨가 늘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선행에도 앞장선 그녀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죠. 재밌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녀 변정수 씨를 만나봅니다. 사실 모델로 시작해서 연기, 저는 방송 MC, 라디오 DJ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 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제 친구 변정수 씨를 소개합니다. 인사할게요. 저는 제가 몇 년도에 결혼했죠? 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막 됐을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3월달부터 대학교 2학년 때 3월달부터 모델 생활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 드라마니 해외에서의 모델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애들 틈틈이 하나 둘씩 낳고요. 10년에 걸쳐서 낳고 지금은 이제 연기자로서 또 아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모델 테이너라고 돼 있더라고요. 엔터테이너, 모델 테이너 맞는 것 같아요. 모델 테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변정수라 합니다. 누가 장효 선생님이신지 알겠죠? 네, 이거 앞에 있잖아요. 저 가운데 약간 핏빛처럼 생긴 게 저예요. 키는 크니까 무조건 잡는 거야, 키 큰 사람은. 이유는 그 의상학과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시다시피 모델을 사서 전문 모델을 사서 쓰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몰라요. 이 25살까지 이전은요 뭐든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여기저기 뭐 눈에 띄는 사람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꼭 인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인물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끼, 매력. 너희들 먹고 마시면서 쇼를 즐기듯이 니네들 무대 위에서도 즐겨달라는 뜻으로 아주 극진히.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잘할 친구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오디션에 캐스팅이 돼서 바로 이렇게 드라마로 저렇게 저분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학교에 제가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와서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약간 동상처럼 서있으면 이렇게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케냐도 같이 갔고요. 인도, 뭐 네팔, 필리핀 또 한번 네팔을 또 갔었고 말라위를 가고 그래서 매년 가족 봉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저랑 며칠을 지내고 제가 엄마처럼 같이 하고 같이 데리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저 아이도 엄마의 손길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17 loving 32 children. 이게 뭐냐면 제가 결혼 생활이 그때가 17주년이었어요. 17주년에 딱 보니까 저희 아이들 포함하여 32명의 아이를 제가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삶들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들을 가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도전을 해봤을 때 누군가는 항상 지금 뭐야? 라고 한번 쳐다볼 거예요. 미쳤어?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어느 오디션장이든 또 어떤 행사가 됐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빛이 나는 저 친구 누구지?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친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10년 뒤, 5년 뒤 저랑 같이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친구가 꼭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그때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강의했던 거 너무나 좋았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정수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대학하고 틀리게 약간 전문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서 졸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미쳤구나.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있다라는 어떤 어른님의 말씀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내가 할 일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해보자로 바꿔서 모든 일에 도전하는 그런 멋진 서울종합예술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